과연 제가 작년에 이픽스에게 어떤 말을 썼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의 멤버들에게 하이! 나는 2023년의 금동현이야.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 지금의 우리는 우리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어. 시간이 흘러갈수록 추억이 쌓여질수록 우리는 더 가깝고 소중해진다고 믿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시간이 지난 우리들은 계속 똑같을 것 같아. 유시 형은 늘 잠깐을 할 거고 경민은 늘 4차원일 거고 민우 현우는 늘 토닥거리고 막내 3명 예준이 예영이 재현은 늘 재밌고 애기들처럼 놀고 있을 거고 이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있는 우리겠지만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근데 오늘 진짜 덥다. 시간이 지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린 그대로 이뤄내고 있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순간에 쓰고 있는 순간의 걱정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 잘 지나갔듯이 탈 없이 잘 지나갈 거니까 늘 웃음만 많고 행복한 우리가 되자.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이야. 늘 주위에 감사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행복하자, 이펙스. 아하. 딱 그때 아마 이제 3년차에 대한 3년이죠? 3주년에 대한 걱정과 이제 멤버들의 위로하는 글을 딱 썼던 생각이 났는데 그때 말대로 그때 어떤 걱정을 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네요. 탈 없이 잘 지나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주년의 나에게 쓴 편지인데요. 내 자신에게 내가 뭐라고 썼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2. 1년 뒤에 존재하는 금동현. 아이 지금 거기는 어때? 많이 성장은 했지? 그래 성장했을 거라 믿어. 냅다 성장을 물어봤네요. 지금의 너는 노래에 대한 많은 자극을 받고 있어. 보컬, 랩뿐만 아니라 정말 노래 그 자체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어. 너의 감정을 나타내는 보컬, 랩에 욕심이 있고 너의 마음을 나타내는 작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또 많은 선후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더 멋진 무대를 만들고 싶어해. 욕심이 많은 만큼 걱정도 있고 한다고 바로 해결이 될 것도 아니라 머리를 꽤 붙잡고 있어. 킥킥킥. 지금의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좋은 자극제와 좋은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어. 좋다 좋아. 사실 자기 자신한테 할 말이 많이 없다. 그냥 늘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힘들면 잠깐 멈춰도 되지만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멈춘 그 자리는 쉼터야. 누군가를 위해 비켜줘야 해. 그러니 더 나아가고 앞만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늘 건강하고 늘 웃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이제 나는 가볼게. 빠이. 아 이때 이제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비해 그래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고민도 아직 놓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쉼터를 비켜줬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군요. 작년보다 조금 더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펙스도 그리고 금동현도.